자, 이번에 할 게임은 네이브 더 다이버 신작 게임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양 어드벤처 플러스 초밥집 경영으로 게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지스타에서도 넥슨 부스에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닌텐도 버전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6게임 한번 가볼게요. 오, 바다 모임. 어, 비키니 입은 얼지가 나오는 건가 이제? 오참... 어? 아니, 콜라병 몸매 앵얼지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맥주병 몸매라고? 나 너무 살쪘는데. 근데 분위기 좋다. 오. 근데 그래픽 이쁜데? 어, WASD로 움직이고 시프트가 달리기, 그리고 마우스가 단검, 오른쪽으로 조준 왼쪽으로 발사. 오, 나 에임 괜찮은데? 먹잇감을 노리는 양아지 샷! 근데 나는 재밌는데? 어렸을 때 하던 힐링 게임 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어, 강목. 이런 재료 같은 거 파밍할 수 있나 보다. 어, 여기 상자 같은 거 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뭐야, 이거? 수중 스쿠터? 오! 이런 게 바다에 있어? 계속 쓸 수 있나? 일단, 애들 좀 더. 자, 보세요. 물고기 잡는 방법.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가까이 가서 방금처럼 빨리 하면 안 되시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스페이스바 제때 눌러주시고요. 야, 이건 구피 아니야? 이 정도면? 데려가 볼까요? 산소 다 떨어질 때까지 잡고 가라고? 어, 이미 올라갔어요. 일찍 말해주셨어야죠! 어, 나 서빙하라고? 어, 나 서빙하면 가게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치명적인 몸매를 보라고. 어? 느낌이 다른데? 음료를 적절한 높이까지 따르자. 오, 뭐야 이거. 그럼 요만큼이요. 매뉴얼을 충분히 채운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식당 영업을 해봅시다. 블루탱 초밥 어때? 파란 색깔이 약간 식욕 감퇴를 불러오는 느낌인데? 요리 강화를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오, 뭐야 이거. 강화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아니, 소변 뿌리는 거 리얼. 전문가신데? 자, 갑니다. 이대로. 자, 시작이요. 오늘은 제가 이 얼지쿤이 우리 손님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라샤이 마세. 여기 녹차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하이, 여기 나왔습니다. 스시 데스. 에, 근데 너무 바빠요, 여기. 어, 이거는 뭐지? 와사비가 소진되면 요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소진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갈아 넣어서 채웁시다. 아니, 와사비도 갈아야 돼? 바쁜데? 저 너무 힘들어요, 첫날인데. 그만두세요, 손님들.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야겠어, 아무래도. 야, 외출 봐라? 40원? 어, 핸드폰 얻었다. 이제 핸드폰으로 다양한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엄청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게. 근데 여기 바닷가인데 나중에 상어 같은 것도 나오려나? 샥스핀 이런 거 먹나? 오! 여기 아래 파밍할 거 많아 보임. 조개껍질, 강목이랑. 일단 다 파밍하면서 가봅시다. 물고기는 어디 있을라나? 야, 블루탱 초밥! 팍! 어? 얘 보거 아니냐? 우와! 야, 보거도 잡자! 어? 야, 보거는 어떻게 잡아? 아직은 못 잡나 봐.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업을 준비하세요. 좋아. 스시 장사하러 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앵월지의 스시집. 앵월지가 오이시쿤 아래를 외쳐줍니다. 오이시쿤 아래, 짠! 맛있게 드시네요. 자, 오이시쿤 아래, 나이스! 킹킹! 아, 역시 장사가 잘 돼. 약간 이런 카와이함을 어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나 좀 장사 체질일지도? 서빙 같은 거 알바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오, 이제 5점 만점이야. 자, 오이시쿤 아래, 짠! ESC를 눌러 핸드폰을 열어보자. 웹폰샵을 눌러보자. 아, 여기서 이제 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제작... 야, 아까 이 녀석. 야, 나 달라졌다고 이제. 핫! 죽어라! 에? 엄청 센데? 다시 한 번만 써보자. 어, 죽었나? 나이스! 너도 별거 아니지? 안 죽으면 내가 죽을 뻔. 야, 벌써 무게가 다 찼다. 야, 곰치다, 곰치! 아, 궁금한데?
아, 네, 올라갈게요. 죄송합니다. 야, 오늘은 메뉴가 풍족하겠다. 됐어, 충분해. 자,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나 계속 서빙하면 안 되는데? 번 따하러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또 번호 따야겠네. 아까부터 봤는데 좀 씻고 다니세요. 그럴 리 없잖아. 거짓말하지 마. 어, 애들 왜 게시글 올린 거 봐야지? 올렸을까? 와우, 나 못 먹겠어. 이야, 잘 찍었다 이거. 여기 초밥 맛있네. 이상한 아저씨가 서빙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좋으면서 됐어. 내려갈게요. 더 내려가보자. 상우가 짭짤하다고? 일단 총을 바꿔두고요. 됐다. 저놈 자식, 너의 패턴 다 깨뜨리고 있지. 이야! 이 녀석이 입을 열때면 다가온다는 소리. 이, 아! 네! 이 녀석. 어, 뭐야, 잡았다. 죽을 뻔했어. 무서웠어. 어, 수중 스쿠터. 아니, 이거 너무 아이템 잘 주는데? 계속 파밍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아, 근데 무기가 안 된다. 아깝긴 하지만 돌아갑시다. 가자구. 저녁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언제 뽑냐? 어? 지원자 한 명 있는데? 아, 빨리 돈 벌어서 여행 가야지. 마음에 듭니다. 오, 새로운 친구 생겼어. 어, 홀이라서 얘가 막 갖다준다.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는데? 야, 엘바 잘 뽑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와, 하늘을 뚫어 그냥. 어? 왜 왔어? 무슨 일이야? 돌고래에게 무슨 일이? 설마? 아우, 정말. 어,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저거 뭐야? 와,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빨리 뚫어야 돼, 빨리 뚫어야 돼. 아, 잠깐만, 이거 잘못하면 못 구하겠는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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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사람한테 총을 쏴. 야, 너네 이번에 비싼 거 줘야 된다. 아유, 재수없네, 진짜. 와! 캬! 오늘도 올바른 일 했다. 오, 여기에서 파밍 다 하고 쭉 가면 되겠구먼. 저 못생긴 친구는 누구야? 일리 오게나. 어, 피 찰찰 흘리는 게 딱 주머니 들어오기 좋아 보이는데? 얘들이 심해 갈수록 강해지나 봐. 야! 얘는 잡고 가야지. 어, 어, 이제 잡히겠다. 으악! 휴. 이제 올라가야 된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안 돼! 아! 됐다! 아, 죽을 뻔했네, 진짜. 이거 이상하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데이브 더 다이버 플레이를 해봤는데 퀄리티도 일단 너무 좋았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리 액세스나 이제 지스타 체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